시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한국 증시는 장 초반 전일 미증시 하락 마감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FOMC 결과에 대한 기대에 장후반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이후 증시는 하락 전환하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연기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 또 메모리 감산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감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좀 증시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던 반도체 업종들이 발표 후 하락폭을 확대했고요. 이에 오늘 국내 증시가 2010포인트 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이제 12개월 포워드 PBR에 이제 0.8배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좀 멈추면서 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고요. 이에 낙폭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203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통신 업종은 이제 장중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통신 장비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아마 이제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컨콜에서 5G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에서의 지금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5G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강하다. 그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한번 여러분들도 쭉 훑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사업 분야가 얘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연구원님도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뭐좀 지표라든가 그런 경제 지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일단 오늘 오전 중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7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49.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과 전월치는 사실 상회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준선이 이제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격화되면서 기준선을 하회하기 시작한 이제 제조업 PMI는 오늘 이번에도 이제 50선을 하회하면서 세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개선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이고요. 뭐 신규 주문이나 신규 수출 등 이제 주요 세부 지표가 소폭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사실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3.7로 발표되면서 전월치를 하회했는데요. 좀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면 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가 모두 전월보다 부진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중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약세를 이어갔고요. 특히 시멘트나 섬유 업종 등이 하락을 주도했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는 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DRAM 쪽에 많이 좀 이렇게 집중하셔서 보셨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감산,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연구원님은 지적을 하셨어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좀 외국인들은 움찔하게 했을 것 같아요. 배당이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서. 예. 지금 배당을 얼마나 줄지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갖출 수 있을지 몰라서 어느 정도 성향을 가질지가 얼마 정도를 주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본 수출 네. 규제나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점이 아마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좀 뚜렷하게 내보이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이제 6.6조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2분기 연속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관련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뭐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고 또 주력 사업 업종인 뭐 모바일 사업도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뭐 지금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은 임의적으로 메모리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 점이 이제 좀뭐 향후에 뭐 이제 공급이나 뭐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것들 이슈들이랑 맞물려서 아마 좀 오늘 반도체 업종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걸 거꾸로 말한다면은 감산을 안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정상 수준의 재고 수준이 곧 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감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실망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아마 신용등급 하향이 해외 쪽에서 좀 나왔을 거예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는 안정성을 가장 우선해서 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현금 흐름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의 지금 현재 신용등급의 하향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 삼성전자도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국내 지표는 여전히 안 좋네요. 또 지금 현재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여전히 우리 경제 지표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연구원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네,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이제 국내 산업 생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6월 관공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보다 0.2% 증가하면서 전월과 시장 예상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를 했는데요. 또 한편 또 내수도 사실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제 모두 감소를 하면서 전월 대비 1.6% 감소를 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제 또 현재 경기 상황이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 순환 변동치는 이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하면서 98.5, 97.9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